네, 안녕하세요. 베프로입니다. 자, 오늘 유한여행 한번 봐볼 건데, 유한여행 오늘자도 좀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큰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점이었다라는 인식, 어제자 눌릴 때도 조정의 시작이었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좀 여실히 보여주는 오늘 장대양봉이 나왔고, 그런 만큼 좀 주주님들 기쁘게 오늘 저의 상승을 보고 계시기도 하고,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좀 수익이 많이 난 주주님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기쁜데, 이제는 우리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되긴 됐어요. 매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는데, 일단 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어디서 팔 건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자, 그 이유가, 자, 세계 폐암학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9월 7일 날 개최가 되는데, 자, 단독요법에 대한 허가 발판이 될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경구용인 랭라자와 아미반타맙이죠. 리브리란트, 이거는 주사제란 말이요. 자, 그러면 이 병용요법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의 편의성은 어디를 따라가게 될까요? 당연히 주사제일 수밖에 없어요. 경구용 알약을 먹더라도 결국은 피하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병용요법 치료를 감행할 때 결국 주사제의 편의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경구용의 랭라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단 말이죠. 자, 그런 만큼 유한양행의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구용도 FDA 승인을 신청을 해놨고 단독요법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 단독요법에 대한 내용이 세계폐암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학회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학회라는 게, 자, 뭐 보고 의무나 발표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발표에 이번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시사할 수 있어요?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학회라는 게 자랑의 성격이 강하죠. 그런 만큼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고, 이게 단독요법을 승인하기 위한 발판이 될 거다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한데,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번에 처음으로 랭라자 단독요법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비교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다라는 점인데, 이 타그리소가요, 말하자면 제일 널리 치료되는 보편적인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보편적인 치료제를 지금 효능 면에서 앞선다, 아니 효능이랑 비슷하기만 해도, 결국 랭라자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경구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긴 게, 결국은 경구용은 주사제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흡수율의 차이인 건데, 결국 이 낮은 흡수율을 가지고도 유의미한 효능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경구용이 훨씬 더 나은 대안, 훨씬 더 좋은 편의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우리 FDA 승인은요, 결국 문턱을 넘었다밖에 안 돼요. 결국 매출로 직행을 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올수 있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FDA 승인이 됐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판매가 안 되는 약물들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지분율을 얼마나 가져오냐가 매출로 직결되는 만큼, 지금 경구용에 대한 단독요법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매출 압도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자, 암의 진행이나 악화 없이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 PFS,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지표는 객관적 반응률이 맞아요. 객관적 반응률 큰 차이 없습니다. 83%, 85%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5개월, 타그리소가 16.6개월, 약두달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 만큼 앵라자 지금 효능면으로도 타그리소를 앞서고 있는데, 또 다른 굉장히 큰 장점이, 타그리소가 불응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불응률이 되게 높은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그리소가 불응하는 환자에 대해서 투약을 했을 때 반응률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 발표가 될 거고, 그걸로 지분율을 갉아먹고 주가를 수직견인한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7일까지가 폐암학회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끌어올려질 거고,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금요일 혹은 월요일, 이둘중 하나에서 분명히 고점 신호가 나올 건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학회 발표했죠.
리스케치 나올 수 있습니다. 리스케치가 나올 수 있고, 리스케치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중요한 발표가 있기 전에 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중을 더 넣는 행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월요일도 똑같아요. 뉴스 온셀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 온셀,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이 뉴스 온셀인데, 일단 하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됐다라고 하면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차익 실현 물량이죠. 결국은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언제 뱉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분명히 고점이다라는 신호가 한번 나올 텐데, 우리 이때 매도할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지하셔야 되는 게, 자, 매도를 하고 주가가 그럼 크게 한번 내려갈 거예요. 크게 한번 내려갈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뭐 하나 남아있죠? 쇼스키지. 자, 이 대차거래 잔고가 지금 380만 주가 남아있는데, 이중 제일 최근 방에 나온 180만 주가 여기서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죠. 이들도 지금 우리 물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매 세력이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만큼 우리도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 나올 때 탈출할 전략 구사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큰 하락이 나올 때 지금 상환하려는 플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런 만큼 미리미리 좀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들로 계속해서 대차거래 상환이 나오고 있는데, 큰 양이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이 소리가 지금 한번 크게 눌렸을 때 상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그러면 우린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고점에서 매도는 결국 지금 우리 유한양에서 모든 수익 다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고점에서 매도는 이 저점에서 매수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매도가 나와야 이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매도를 못하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도 우린 매도를 고민해요. 그쵸? 매수에 대한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즉, 여기는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도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고점과 저점을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이게 내 수익이 되고, 이게 내 계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만큼 이번 주 중입니다. 이번 주 중에 고점 신호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할 준비 하시는데, 전량 매도하고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일부 비중이라도 매도를 하셔서 우리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할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나의 여유를 만들어야 그때 매수를 할수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유한양행 큰 수익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 수익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말씀드릴 게, 매도를 하던 매수를 하던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고 진행하지 마세요. 자, 단순한 거예요. 어제자에 내려갔어요. 고점 신호다. 지금 예측하고 매도하신 분들, 오늘자에 추격 매수하신 분 많죠. 그러면 매수 타점이 여기로 잡혀요. 여기로 잡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내려갔을 때 매수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본전 왔을 때뭔 생각 붙어나요? 매도 붙어나요. 이 시간 동안 결국은 수익이 0인 거예요. 0이면 다행이죠. 만약에 전고점 못 찍고 내려간다고 쳐봐요. 뭐 유한양행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이든 예를 들면 고점 신호가 너무 명확했고 재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장기 투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딜레마를 빠질 필요가 없고, 그런 만큼 예상하지 않아도 확인받고 진행해도 충분한 시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고, 고점 신호 거 확인하고 매도해도 안 늦고요. 반등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타점을 확보를 하는 게 결국은 내 계좌를 지키는 거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고점 신호, 저점 신호 잘 모르다 보니까 매수 매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많이 겪는다, 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좀 같이 하면서 좀큰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010-489-9671 이 번호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일단 매도 타점부터 집중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엔 상승, 점진적 상승 나올 거예요. 고점 신호 한번 분명히 와요. 한번 분명히 오면 우리 일단 매도를 할 건데, 전량 매도할 거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에서의 매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 대규모로 나올 겁니다. 대규모로 나오고 나면 하락이 나올 건데, 여기서 저점에서 우리는 매수할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여기서 물량 최대한 많이 담아가서 다시 한번 큰 상승, 쇼스키즈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여기서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할 거고, 이렇게 수익 보여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한양행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죠. 렉나자 단독요법 같은 경우도 있고, 제형 변경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목표가 멀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부근에서 매수를 못하셔서 올라가는 거 관망만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눌리는 주가에 매수를 하셔도 큰 기회 다시 한번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올라가는 거에서 매도하는 거, 아, 이제 끝이구나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정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준비가 만약에 너무 어렵다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수익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조금 더 났으면 하고, 어떻게든 단 1%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 소액 투자자들 금액이 뭐 저는 100만 원밖에 예수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만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건, 지금 100만 원 갖고 6개월간 1억을 만들어야 되면 6개월간 100배의 수익을 봐야 된다는,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런 만큼 소액 투자자분들도 오셔도 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만큼 6개월 동안 수익도 당연히 보겠죠. 수익도 당연히 보겠는데,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힘을 키운다, 실력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면 소액 투자자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하신 주주님들도 나중엔 다 1억 만드실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만 좀 지켜주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저번 상반기 때 진행했던 매집 리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보실 수 있죠. 대신에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한 가지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다 드려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라, 매수는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좀잘 지켜주세요. 사실 이거 안 지켜주시면요, 뭐 다시 한번 재매수 재매도 같은 경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저도 무조건 수익 못 봐요. 손실이 나올 순 있는데, 항상 제가 10% 안으로 손실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다 지켜가는데, 대신에 이건 좀 비중을 낮게 진입을 하겠죠. 아무래도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비중 자체를 낮게 진입하고, 확실해지면 비중을 싣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비중을 좀 과하게 실으셨다가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행동해 주셨으면 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셨으면 확인했다고 이모티콘 한번 달아주실 수 있으시죠? 뭐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몇 명의 분들이 확인을 하셨고 안 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파악을 해야 나중에 어떠한 문제나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모르고 있고 그냥 받아보실 거면 사실 방을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말씀드린 것만 좀잘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수익도 보면서 실력도 키워가는 6개월 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아, 주식이 이렇게 재밌었던 거구나 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010-4892-9671 하나로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가면서 수익 실력도 늘리면서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애정이 샘솟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